진짜 슈킹이다. 그러니까 오상식이가 애 아빠고 유현종은 싱글인 거고. 이건 왜 이러냐? 상태가 아주 메로인 것 같다. 몰라. 제일 헛소리야. 혼자 중얼중얼 미친놈처럼. 아 그래서 너를 구제한 그 마더 테레사는 누구냐? 와이프 어딨어? 어딨긴 어딨어 엄마. 여보! 나와봐봐! 주혁이가 좀 나오래! 아 왜 불렀어? 조개 해감해야 되는구만. 왔냐 오빠?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? 왜 그래 나쁜 놈아? 어? 너 언제부터야? 언제부터 내 동생한테 신경 쓰냐? 애기 놀래, 애기 놀래. 내가 좀 이해 외삼촌이야? 아, 당연하지. 너 죽었어. 아 여보, 여보 다 한봐. 나한테 서면 죽을 게 있는. 너 진짜 어이가 없어 나 진짜. 오빠는 대체 왜 그러는데? 결혼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생 트집이냐고. 아우 씨. 뭐 어쩌라고? 뭐 물놀이? 물룰까 물러? 물르기만 해. 어? 내 친구가 먹은 게 확 씨. 자꾸 손 올리지 말라고. 내 거라고. 아우 너도 진짜. 아유 남자 보는 진짜. 어? 야 폐지 일본전 연금 상품 같은 애 뭘 보고 결혼식이나 했냐? 어허 매지한테. 그리고 너는 자식아 무슨 그런 딥한 질문을 하고 그래. 보나마나 나의 어떤 섹스 어필 뭐 그런 것 때문이겠지. 난 밥 때문에. 밥? 내가 10살 때부터 다이어트 인생이었잖아. 오빠 결혼식 날도 꾹 참고 안 먹었었거든. 식 끝나고 태국 음식이 너무 땡기는구나. 근데 상식 오빠도 오빠 수발 드느라고 굶었다는 거야. 그래서 같이 식당에 갔지. 맛있지? 그때 우리가 메뉴를 한 5개는 시켰지? 아니, 7개. 마지막에 공심채 볶음이랑 썸땅 추가했잖아. 공심채 볶음 썸땅 같은 소리 건졌네. 근데 나랑 헤어지고 오빠가 점심을 두 번 먹어가지고요? 바로 약국에 가서 소화제 사서 때려먹는 거를 내가 딱 목격한 거야. 나는 그게 너무 심쿵하더라고. 야, 소화제 먹는 게 심쿵했다고? 에이구 이 남자들아, 여기서 포인트는 그게 아니지. 오상식은 식장에서 배 터지게 먹고 또 먹어준 거야, 날 위해. 소화제 투원을 하면서 말이야.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이런 남자면 믿을만 하겠구만. 적어도 내가 버리기 전엔 날 버리지 않겠구나. 최소한 의리는 있겠구나. 됐어요 뭐 그만해 그만해. 결혼 광포주기로 했구만. 연모지정이 아니라. 뭔데? 왜 밤중에 불러내서 요상한 분위기를 잡는 건데? 잠깐만 주혁이 오면. 야 나 오늘 35밖에 못 받아 나왔는데 난 나중에 들으면 안 되냐? 아. 안 돼 임마! 아니 안 돼. 오늘은 네가 진짜 필요해 종호야. 너 가면 안 돼. 있어주라 오빠. 어? 우리의 유일한 인간 방패야 오빠가. 어떻게 오늘 닦아 아니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. 하나만 가 하나만. 1단계만 가자. 오케이. 뭐라는 거야 이것들이. 뭔 방패. 아 뭔데? 아, 우리 오빠 있을 올 때까지만 좀 있어줘 오빠. 오빠 왔다. 오빠 왔어. 안녕. 무슨 일이야? 너도 불려나왔냐? 응.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방패라는데? 방패? 뭐 둘이 사귀는 거 고백하려고? 나? 너 알고 있었어? 오빠 어떻게 알았어? 이게 무슨 소리야? 둘이 진짜? 대박! 나는 찬성이니까 그냥 만나. 천생연분이야 둘이. 야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 너무 고맙다 진짜. 나 요 며칠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. 아니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. 곧 배도 불러올 텐데. 뭐? 뭐? 아니 뭐라 그랬어 방금? 방금 내가 뭐라 그랬는데?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장사하면서 얘를 너무 매겼나 봐. 아니 좀 전에 배도 불러 똥배가 점점 살려주세요. 뭐가 나와? 좀 똥배를 빨리 봐. 야 뭐가 나와? 야 말로 하자. 어 야 임마 주혁아. 맞아. 어? 야 지성인답게 말로 하자 주혁아. 알았어 말로 할게. 그래 난 지성이니까 말로 할게. 어? 근데 놀러 와. 왜? 야 내가 왜 가? 주혁아 임마. 어? 야 임마 주혁아 말로 하자고. 야 주혁아 야 주혁아 임마 야 주혁아.